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오 하더라. 오늘 저와 여러분은 계시록 6장 16절로 7장 4절 말씀으로 운명에 젖어 사는 아름다움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람들은 운명을 자꾸 바꾸려고 합니다. 운명은 여러분 여성형 명사라고 했죠? 디스티너리. 자동사, 타동사에서 유래됐습니다. 어느 쪽에 서 있다. 여러분 어느 쪽에 서 있습니까? 자동사는 내 의지대로 서 있는 것이고 타동사는 지도자의 의지대로 서 있는 것입니다. 자동사가 고장이 안 났으면 참 좋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얼마든지 믿음으로 발산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 뜻이 아닌 예수님 뜻을 받아들이는 피스티스, 페이도라는 예수님 몸에서, 예수님 피에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예수님 부활에서 여러분의 삶의 그 양질의 삶을 예수님 피를 빨아먹고 살아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예, 말하자면 예수님께 빨대를 꼽으라 이 말입니다. 세상의 빨대를 꼽아갖고 단물만 빨지 말고 때로는 예수님 앞에 빨대를 꽂으면 쓴물이 나옵니다. 왜요? 극약 처방은 씁니다. 정말로 서럽습니다. 정말로 거절하게 되어집니다. 그죠? 저는 얼마 살지는 않았지만 늘 천국 갈 준비를 하면서 살아갑니다. 내 자식들 앞날만 기도 많이 해놨으니까요. 대대손손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대가 끊기지 않고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고 주의 종이 끊기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했기 때문에 우리 아빠는 우리 먹을 거 하나도 장만하지 않고 가서 추억이 없어 이러면 안 되잖아요. 어? 왜요? 내가 가야 할 나라가 확신이 없으면 안 고쳐집니다. 대충 살면 안 고쳐집니다. 오늘 있잖아요. 6장에는 일곱 개 재앙이 나오면서 8장 2절과 2절에 다시 일곱 개 인을 떼는 것이 나오면서 7장에는 14만 4천들에게 위로의 말씀이 내려옵니다. 순종하면 고난이 없습니다. 순종하면 고난의 방법을 주십니다. 여러분 빚 갚아야 되는데 돈 주고 빚 갚으라면 그거보다 쉬운 게 어디 있어요? 물건 사야 되는데 돈 주고 물건 사라고 하면 그거보다 좋은 게 어디 있어요? 돈도 없이 물건을 살라고 하다 보니 비참해지는 겁니다. 겉모습은 하나님 자녀지 속모습은 루시퍼 자녀입니다. 온통 불평불만이 많고 디스티나레 타동사로 운명이 바뀌어지고 축복을 받는 자리로 이동을 하고 해도 그 이동하는 시간이 20년이 지나도 고쳐지지 않는 영혼들 천국 간다는 확신이 있습니까? 늘 지도자하고 경쟁하고 지도자하고 눈싸움하면서 여러분 14만 4천의 인을 이마에 다친대요. 3절에 보면 이마가 눈으로 관계성을 맺어가다 해요. 눈이 시원치 않은 사람들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말했다고 울고 그 말했다고 난리법석을 치고 그 말했다고 상처를 받으면 지금 그러잖아요. 16절에 보면은 야 하나님이 눌러 죽일 것 같으니까 바위 틈으로 숨자. 그런다고 안 죽습니까? 그죠? 어떤 핑계를 댄다고 안 죽는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9장에는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한 이치라고 기록을 합니다. 누구든지 다 죽는데 어떻게 죽어가느냐. 가브리엘 천사장이 와서 박 목사님 갑시다. 오시래요. 그러면 가야 되지요. 갑시다. 그러고 가야지.
우리 새끼들 때문에 못 가겠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다 장만을 해놓고 그 영원히 살아갈라 누구의 잔소리도 없어요. 이 땅에서 힘드는 건 뭐냐면 자존심 건드리는 잔소리입니다. 자존감을 위로해주는 잔소리는 너무너무 좋은데 자기는 안 받아들이면서 자존심을 긁는 잔소리는 자식들도 싫어해요. 성경적인 언어가 아니고 이방적인 언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그죠? 여러분, 집사님들끼리 집사님은 이것만 고치면 나보다 더 월등히 크게 쓰실 분이라고 그렇게 일단 말씀을 드리고 나면 마음을 엽니다. 그래서 운명보다 디스티나리 여성형 명사예요. 그래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해서 우리 주님 어디다가 줄지도 모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죠? 여러분, 자동차가 고장났거들랑 다동사에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안 되어지면은 지도자도 책임을 못 진다는 거죠. 그 다음에 아름다움이라는 건 뭡니까? 그러니까 운명에 젖어서 살면 주님이 언젠가는 주시겠지 하고 가다 보면 이기는 거죠. 도우라고 합니다. 선하다. 그렇죠? 재미있다. 말씀이 재미있고 기도가 재미있고 사역이 재미있고 상담이 재미있고 순종이 재미있어 보세요. 그러면 그것이 아름다움이 되는 거예요. 자, 이쯤하고 이제 16절 강해로 들어갑니다. 이제.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누가요? 예수님이지. 종말에. 그죠?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끝날에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카이 레쿠신. 그리고 그들이 말했다. 그들이 말했다. 도이스 오레신. 산들에게. 그죠? 산들에게. 카이 타이스 페트라이스. 그리고 바위들에게 말했다. 왜요? 틈으로 들어가서 숨으려고. 그치? 그러니까 이 시대에 이유가 없는 핑계는 없습니다. 사건은 없습니다. 핑계나 사건을 인정하는 것이 회개고 응답입니다. 아, 저는요 시간이 없어서요. 1억 준다고 해봐 시간이 없나. 회사 준다고 해봐 시간이 없나. 저는 자존심이 상해서 못하겠습니다. 그럼 가난하게 그렇게 평생 살아야지. 자기 새끼나 잡아먹으려고 자식 앞에서 으르렁거리면서 잘못 놔줘서 고생시키는 것도 미안하고 죄송하고 하나님의 영혼의 선물을 너로 받았는데 진짜 미안하다. 이런 자증하는 해결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증하는 해결. 예수님의 선물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우리 저와 여러분 선물을 받았잖아요. 에베소서 2장 8절 구원은 우리 행위가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값없이 주는 선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구원이 너무너무 무거워서 아멘 못 하시는 분이 있어요. 분노에서 아멘 못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걸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바세테 에피 헤마스 너희는 덮치라 우리 위에. 이제 바위와 바다가 이제 덮칠 거예요. 바람이 덮칠 거예요. 지금 일곱 개 인을 뗄 때. 그죠? 인이란 말이 소유권이란 소리예요. 보증이란 소리예요. 그러니까 14만 4천이 된 사람 이마에 인을 딱 쳐줬으면 예수님이 주인이란 소리니까 사탄이 건드리지를 못해요. 고대 근동 문화에 보면은 양들에게 주인의 이름을 새겼어요. 주인의 이름에 불을 붙여서 치익하고 타요. 살이. 그러면 박건수 이러면 박건수가 탁 올라와요. 달하면서 이렇게 올라와요. 그게. 그러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꼬 그럼 어떻게 되죠? 사탄이 보고서 어떻게 되죠? 어이구 무서워하고 도망가요. 에? 그럼 예수님의 소유면 말을 잘 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7년 대환란을 겪음으로써 내가 이겨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순종 좀 잘하시길 바랍니다. 에? 순종은 여러분의 책임입니다.
그죠? 직역은 너희는 덮치다. 의역은 우리 위에 떨어져. 뭐가요, 오늘 보니까? 바위와 산이, 그죠? 자, 떨어져. 동사, 명령법, 과거, 능동태, 2인칭, 복수. 명령법이니까 꼭 해야 되는 거죠. 원형은 피토입니다. 영향을 받다. 여러분, 산이 무너져갖고 나한테 오는데 무슨 영향을 받겠어요? 죽기밖에 더 오겠어요? 이때 죽으면 어디로 가요? 지옥에 가죠. 그죠? 그래서 최고 중요한 것이 죽음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거를 신학적인 용어로 종말론적인 신앙이라고 그래요. 예? 내일 낮에 눈을 뜰 수가 있을까? 그렇게 하면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면 잘못 온 사람 이름이 떠올리면서 회개가 돼요, 안 돼요? 그럼 그렇게 가는 거예요. 회개라는 말은 주님이 그래요. 죽을 마음을 해서 하는 행위가 회개래요. 예? 죽는다면 무슨 짓은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보면 회개를 반성을 하고 말아요. 아, 내가 그거 안 할 건데. 앞으로 연단이 심하겠네. 어떡하지? 이렇게 해요. 회개라는 거를 쫙하게 마태복음 3장 8절에는 회개의 열매를 맺으라고 그랬어요. 바리새인들한테. 그럼 열매는 뭐냐? 상대방에게 감동을 주는 거. 집사님 뭘 이래? 이게 감동이 되잖아요. 에? 그래서 영향을 받다. 사라지다. 없어지다. 무능해지다. 실패하다. 약해지다. 바위가 나한테 떨어지고 산이 나한테 덮쳤는데 내가 무할 수가 있겠어요. 창조주 예수님한테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어? 창조주 예수님한테. 계시록은 약간 무서워야 돼요. 그죠? 계시록이라는 게 아포칼립시스라고 그랬죠? 그럼 아포란 말은 구별해 나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걸 내가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버팅겨야 될까 순종해야 될까? 받아쳐야 될까 따라가야 될까? 그게 구분이 안 되니까 야, 루시퍼가 금은보와 만났네. 나랑 있다가 지옥 가자. 다니는 거는 열심히 다녀라. 하는 거는 열심히 다녀라. 절대적으로도 이 목사 영적인 것만은 순종하지 말거라 그러는 거예요. 기독교인은 영적인 거 이해는 다 잘해줘야 돼요. 그래야 영적인 것이 나타나요. 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잘 못해주면 어떻게 되죠? 사랑이 없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무능해지면 뭘 시켜도 못해요. 왜요? 산과 같은 두려움이 엄습해왔어요. 바위와 같은 두려움이 엄습해왔어요. 그죠? 그래서 엎드리다, 무너지다, 빠지다, 넘어지다, 몸못을 잃다, 죽다, 망하다, 그런 거였지. 여기서 최고 큰 사건이 뭐예요? 구원의 확신이 없이 죽는 거예요. 산과 같은 두려움한테 덮여서, 산과 같은 암한테 져서. 그죠? 암은 여러분 친구 삼으면 산다고 그러잖아요. 에? 큰일 났네, 큰일 났네, 암이 큰일 났네. 그러면 죽어요. 어? 너 왔구나. 참 내가 마음이 너그러운 줄 알고 왔구나. 같이 살자. 그래서 이제 어디로 갑니까? 가이 그립사테 에마스. 그리고 너희는 우리를 덮어가리라. 이제 피어갔다는 거잖아요. 근데 피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가이는 대등접속사입니다. 그립사테 이것은 가리우다. 에마스는 우리. 가리우다 이 말은 동사 명령법 과거 능동태 2인칭 복수. 이게 뭡니까? 세상으로 말하면 큰 권세 받은 사람 뒤에서 숨어서 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대여 안 돼요? 안 됩니다. 캄캄한 남편 뒤에서 숨어서 살라고 그러는 거예요. 원형은 크리프토입니다. 크리프토. 이건 뭡니까? 아포칼립시스의 어머니 어근입니다. 아포 플러스 클리프토에서 열이됐으니까. 숨기다, 감추다, 덮다, 안전한 곳에 숨겨놓다. 나의 교만한 영혼을 바위와 같은 곳에 숨겨놓는다고 주님이 모를 턱이 없습니다. 예배 시간에는 다 들춰내야 돼요. 그래서 냄새가 여기저기서 나야 되는 거예요. 에?
똑같이 나니까 누구 냄새인지 잘 몰라. 에? 아멘할 때 이 독서를 익기스로 만들어줘갖고 나지 않게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죄를, 죄덩어리를 아무리 감춰놓으려고 해도 어느 순간 어떻게 되죠? 자백하는 사건을 줘요. 자백하는 사건을. 왜요? 그거 말하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데 어떻게 했어요? 어둠의 권세에 안수를 내보면 톡 튕기쳐 나오잖아요. 그래서 어디서 들어왔니? 그러니까 17살 때 오토바이 타다가 넘어졌을 때 내가 들어왔다. 그런데 왜 나보고 나가라고 그러느냐? 그래요. 너는 이놈아 이 영혼을 여태까지 수십 년 동안 지배를 했는데 나가야지. 나와. 그죠? 그럼 이유를 못 대는 거예요. 왜요? 빛이니까. 여러분 형광등 앞에 어둠이 이유 되는 거 봤어요? 사람만 이유 되지 하나님이 만든 자연환경은 원더풀입니다. 다 그분 뜻 따라서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아포 프로 소프트 카테메누 앉으신 이의 얼굴로부터 에베투 드로누 카이아포 보좌 위에 앉으신 얼굴로부터 지금 뭐가 나왔다는 거예요? 어린 양의 진노가 지금 나왔다는 거예요. 지금요. 에? 심판 때는 예수님이 자비롭지 않아요. 의로 심판을 해요.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지 않고 순종한 상태. 그죠? 7장에 보면은 바람을 한 대 모아요. 괴롭히지 않도록 의인들을 14만 4천을 선택한 사람들을. 그게 뭔지 아십니까? 영적인 처방이 순종하니까 바람이 아무런 상황이 없는 거예요. 아포 프로소프 두 카테메누 이것은 보좌에 앉으신 얼굴로부터. 프로소프는 얼굴입니다. 옛날 성경은 낯이라고 했는데 그죠? 명사 소유격 중성 단수입니다. 원형은 프로소폰. 고전 헬라어에 가보면 그 배우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역할. 이제 예수님이 심판의 배우의 얼굴로 나타나는 거야. 가면을 쓰고 이제. 그때는 자비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의 종이 어느 때는 자비가 없을 때 있어요. 왜요? 겁나야 죄가 나가니까. 어떻게 살라고 그래요? 제가 그러잖아요. 그렇게 불순종하고 주의 종하고 관계성 떨어져서 하고 어떻게 살라고 그러느냐고. 특별히 일문일답하는 종하고 주님한테 물어보면 주의 종한테 내려온 게 최선의 방책이에요. 제일 로우 방법이야. 하이가 아니에요. 아주 밑바닥 간신히 해도 되는 거. 그런데 그 위의 것을 시키면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꼭 믿기를 바랍니다. 응? 그러니까 예수님이 심판하실 때는 어떻게 한다? 자비로운 얼굴이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배우의 가면을 쓰고 오셨어요. 나 너 몰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 죽을 때 나 너 몰라 그런 거예요. 며칠 전에 사건도 기억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거를 타치를 해주겠어요. 신앙은 자유의지가 발동하는 걸 신앙이라고 그래요. 시켜서 하는 거는 신앙이 아니에요. 시키는 건 뭐냐? 면역성이 생겨질 때까지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대로 응용하면 되잖아요. 반역이나 배신하지 않고 계속 응용해 나가면 되잖아요. 그러면 관계성이란 예수님 피가 흘러가요. 적용이 관계성의 예수님 피예요. 그럼 장애물이 없어요. 예수님 피니까. 그래서 얼굴, 애모, 용모, 사람, 모양, 낯 그렇게 번역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2절이 낯이라 소리 얼굴 낯. 두 같은 메뉴 그 앉으신 보좌에 앉으신 앉은 것을 지금 요한이 본 거예요. 예수님 앉은 거를 안다 이 말 정관사예요. 두는 이게 소유격 남성 단수. 지금 보좌를 소유하셨어요 예수님이. 백보좌 보좌를 그죠? 아, 히브리서 12장 2절에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다고 나와요. 안다 이 말은 동사 분사 현재 중수디포. 중수디포는 뭐예요? 앉고 싶지 않은데 심판하고 싶지 않은데
아버지 뜻으로 심판하라고 하니까 앉아서 얼굴을 바꾸신 거야. 이제 심판주 얼굴로 우리 기도를 받을 때 어떻게 해요? 늘 웃고 계세요. 어려우면 기도하라. 이렇게 예수님 그 머리가 뒤에 꼽질꼽질 그 자비로운 모습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제 중소지폰 뭐라고 그랬죠? 분산대 중간대 수송대를 포기하고 버리고 자비로움을 이제 버리고 이제 심판으로만. 그렇죠? 주여정이 어느 때는 쌀쌀 맞을 때가 있어요. 쟤 떠나가라고. 너 이제 마지막이라고. 관심 없다고. 여러분 예수님도 이렇게 했는데 그건 왜 그래요? 고치고 쫓아오라고. 갔던 것을 되돌아오라고. 믿기를 바랍니다. 에? 계시록이 무서워야 고치잖아요. 자기 영혼보다 중요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나만 중요합니까? 내 자녀와 내 동기관과 내 부모님은 어떡합니까? 소유격 남정 단수입니다. 예? 예수님이 보좌를 소유 하셨습니다. 심판을 소유 하셨습니다. 우리 생명을 소유 하셨습니다. 우리의 여행지를 소유 하셨습니다. 예? 원형은 카테데마. 고전 헬라어가 보니까 왕의 권력의 상징인 보좌. 그래서 예수님을 누구라고 그래요? 만왕의 왕. 그죠? 만왕의 왕. 그래서 거하다, 타다 이런 거예요. 지금 어때요? 보좌를 타고 계세요. 이렇게 탁 타고 계세요. 에베두 드로노. 그 보좌 위에. 그렇죠? 보좌입니다. 명사 소유격 남성 단수입니다. 그 보좌는 정관사 소유격 남성 단수예요. 그 보좌를 다 소유했다는 거예요. 원형은 드로누스. 왕의 권세, 왕권, 법관석, 판사석, 재판장. 그래서 고전 헬라로 가보니까 왕의 권력을 붙잡고 있다. 이제 보좌라는 거는 이렇게 앉으면 발판까지 딱 놓여져서 있는 그런 의자였어요. 그걸 보좌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단단한, 확고부동한, 힘있는 국왕, 국왕의 위임식. 그래서 보좌 위로 번역이 됐습니다. 그 보좌는 누구만 앉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만. 교만한 목사님들이 예수님 일어나세요 다 함께. 너 나 일어나면 네가 앉으려고 그러지 그럴 것 같아서 못 일어난다고 그러시잖아요. 조크로. 에? 조크로. 가이 아포테스 오르게스. 그리고 그 진노로부터. 보좌가, 보좌에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이제요? 진노가 나오는 거예요, 진노가. 에? 직역은 그런 거예요. 에? 의역은 진노에서 와. 진노라는 것이 명사소유격 여성 단수. 이제 예수님이 얼굴을 딱 바꾸시고, 뭘로 지금 심판하는 거예요? 진노를 소유하고 있어요, 지금요. 명사소유격 여성 단수니까. 이 진노라는 것이 여성인 거 보니까 구체적인 우리 행동을 봤어요 안 봤어요? 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성화가 되면 박살질 않아요. 두려우니까. 우리가 왜 담배를 안 피죠? 몸에 해롭고 역겹고 그러니까 안 피는 거잖아요. 폈던 사람은 해롭다고 알면서도 그죠? 끊지를 못해요. 왜 끊지를 못하지요? 진노를 생각을 안 해요.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괜찮다고. 원형은 오르케 오레고 마이 동사 중간 대소율이 됐어요. 뻗치다. 사전적으로 뻗치는 거예요. 이제 막. 뭐가 막 열이 탁 뻗치면 벌써 진노가 온 거예요. 진노라는 게 뭐예요? 관계성 차단. 너 자유의지대로 살아가 이런 거예요. 한번 살아봐.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나. 이게 진노인 거예요. 에? 고전 헬라로 가보니까 흥분하다. 흥분한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그럴 분은 아니지만 신인 동역론으로 기록을 하는 거예요. 신인 동역론으로 이제 심판주니까 이때는 온갖 격렬한 감정. 그 영혼을 보는 순간 이 지상에서 지었던 모든 죄가 지금 나타나는 거예요. 격렬한. 예.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불못으로 떨어져라. 그럼 가야 되는 거잖아요.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그냥 가고요. 에? 그냥 곧바로 갑니다. 에? 그래서 분냄
분, 성내다, 진노하다. 그래서 지도자가 진노하면 사랑이 없어지지 마시고 예수님한테 가기 전에 해결받는다고 믿기를 바랍니다. 네. 네? 그렇게 있지 않으면 뭐 받았다고 그래요? 아, 사랑이 없고 상처 엄청나게 받았는데. 네? 예수님 만나고 나서 엉엉 울 거예요, 그런 분들은. 두 아르뉴, 그 어린 양에, 어린 양이 이제 얼굴이 바꿔져갖고 막 성인 양이 되어져가지고 이제 그죠? 이리 늑대 곰처럼 이제 심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심판의 속성을 말하는 것이죠. 에? 명사 소유격 충성 단수입니다. 어린 양이니까 남성 여성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어린 양? 10kg 미만. 유월절 때는 그래서 10kg 미만짜리를 잡아먹었는데 남으면 땅속에다 파묻었어요. 왜요? 예수님의 거룩한 살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에? 오실 메시아를 예표하는 거잖아요. 에? 원형은 아르니온, 어린 양은 아르니온, 아렌이라는 어머니 어근에서 유래되는데 하인 종, 가난한 자에서 유래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누가복이 누가복음을 종으로 기록한 거예요. 인자 종으로. 그래서 하인으로 가난한 자로 예수님 오셨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집이 없는 것이 아니라 머리 둘 곳도 없다, 베개도 없다. 이렇게 오셔서 뭘로 번역합니까? 어린 양, 새끼 양. 계시록 13장 11절은 새끼 양으로 기록합니다. 그렇게 아주 순하고 이러신 분이 어떻게 이제 심판주로 앉으셨다. 17절 나갑니다. 호티 엘덴, 왜냐하면 그것으로 왔다. 이제 헤 헤메라, 큰 날이 이제 직역하면 그죠? 큰 날이 이르렀으니 이것은 의역이고요. 헤 메갈레, 큰 날이 이르렀다. 날 한번 옵니다. 큰 날, 큰 날, 그죠? 헤 메갈레, 메갈레란 말은 그 큰, 직역하면 그 큰. 그러니까 심판하는데 상상을 할 수가 없는 그렇게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요. 이 메갈레라는 말이. 예? 이 영어는 메가톤이라고 그러죠, 이거를. 형용사 주격 여성 단수야, 이제. 이 크다는 것은. 형용사니까 상상하는 대로 가지고 가는 거예요, 크다라는 게. 여성 단수니까 구체적이에요. 주격이니까 주인공 노릇하는 거예요, 지금 이것이 이제. 이 큰 사건이. 원형은 메가스입니다. 최상급. 비교급 최상급에서 이르렀어요. 비교를 하는데 저것만큼 큰 것이 지금 없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나타나셨으니까. 그죠? 상당한 감정, 인격, 소리, 분량, 신과 관계된 이런 게 큰 거예요. 그래서 크다, 심하다, 중하다, 높다, 과하다, 광대하다, 장성하다 이런 걸 본 적도 있습니다. 큰 날이 헤 헤메라. 헤메라 이 말은 그 큰 날, 그 큰 날 이제 심판을 받는 거죠. 에? 그 큰 날 경험하지 말고 은혜만 날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에? 에. 은혜는 내 마음만 바꾸면 들어오세요. 다 환상이 그래요. 주변에 다 은혜로 이렇게 꽉 차 있대요. 근데 내가 빈틈을 안 주는 거예요. 에? 지적받을 것 같아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는 뜻도 알아세요. 찬양 부르다가 울으면 어떻게 되죠? 참 예수님 만나면 아름다워요. 헤메라 이 말은 어디서 유래되느냐 하면 운명의 시간이란 말, 운명의 시간. 날이라는 말은 운명의 시간에서 유래됐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운명은 바꿔집니다. 예수님 그 뜻을 받아들이면 큰 사건을 경험하진 않습니다. 최고 행복한 것이 썰썰한 것이 행복한 거예요. 천국을 왔다 지옥을 왔다 막 이렇게 이게 행복이 아니에요. 그래서 고전 헬라로 가보면 온화한 때, 온화한 때, 온화한 때가 지금 온화한 때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때, 날, 시대, 하루, 낮, 기에 이런 거로 번역됩니다. 호티 엘렌,
이르렀으니, 왜냐하면 그렇게 이루었으니, 이르렀으니, 호티는 이후 설명 접속사입니다. 엘렌이란 말은 동사 직설법 과거 등동태 3인칭 복수인데, 원형 에르코마이 여러분 다 아세요. 공간적인 의미를 신앙적인 의미로 바꾸다. 에? 공간에 딱 갇히는 게 뭐예요? 고정관념. 나는 없어. 나는 안 돼.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할 수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네가 예수님한테 빨대를 꽂으면 믿다. 그죠? 진짜 예수님한테 빨대 꽂는 게 아니에요. 오다 내려준 그대로 하는 거지. 그 오다를 누가 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야샤 넓다. 아 이렇게 가면 지금 좁은 것 같지만 엄청나게 넓겠구나. 어? 독립시켜서 건물을 주다. 참 달콤한 말이죠. 그 후에 이제 유래에서 임대료를 받다. 다들 즐거우는 것 같아. 여러분, 여러분들이 신앙이 좋아지면 영적인 임대료를 주세요. 네? 그것이 뭡니까? 신분 상승을 주셔서 품격을 갖추도록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응? 그래서 공간적인 의미를 신앙적인 의미로 바꾸다. 그 안 된다고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안 된다고 생각하면 그곳에 칵 들어가잖아요. 에? 신앙적인 의미로 바꾸는 게 뭡니까 도대체?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은혜를. 처방은 강제로 내가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렇게 된다는 의미를 설명해 보세요 목사님. 그러면 설명할 수가 없어. 그거는 순종할 때 주님이 나타나시는 거지. 에? 일부 예배 시간에 말씀드렸죠.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은 우리 인간편에서 바람이지. 처방은 예수님 처방이지.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면 되고 순종하면 되고 이렇게 하면 된다는 것이 물이에요. 그런데 입 대빨 내밀고 안 하면 물 그대로 있어. 물 그대로 있어요. 여러분 순종하지, 진짜로 순종하지 않으니까 그 기질 그대로 있잖아요. 그 조상마귀가 나가야 돼요. 들어와야 돼요. 나가야 돼서 인을 받을 수 있는 이마가 돼야 되는데, 예? 그 얼른 3절인데 그거 해야 되는데, 그죠?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 안 된다는 공간적인 의미가 된다는 신앙적인 문제로 바뀌어져요. 예? 그러면서 데스 오리게스 아우톤, 그들의 진노로, 그죠? 그 큰 날에 이제 그들의 진노로 어린 양이 이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진노란 말 명사 소유격 여성 단수 오르기죠. 그치? 오르기죠. 불순종의 벌 여기서 이렇게 됐어요. 그 다음에 온갖 격렬한 감정. 자 진노를 왜 받아요? 여러 번 기회를 줬습니다. 돌아올 기회, 회개할 기회, 관계를 개선할 기회. 그게 안 되니까 불순종의 벌을 받는 거예요. 온갖 격렬한 감정. 감정이 격해 있는데 기도한다고 됩니까? 상대방의 감정이 격해 있는데 안 그러실 거야. 똑같습니다. 여러분 즙이 꽉 차 오른 식물, 그죠? 즙이 지금 꽉 차 올라가지고 슬쩍 건드리면 어떻게 되죠? 쫙 발산하는 것이 진노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열매의 내적 운동. 열매를 맺으려면 내적으로 운동을 막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보복과 심판, 불행, 고통 속의 형벌. 보복과 심판, 불행, 고통 속의 형벌. 그러면서 화의 폭발 이런 것도 있어요. 화가 나는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야 허지마 이러다가 이제 어떻게 된 거예요? 죽어! 막 이렇게 나가는 거 이제. 그만둬! 이렇게 하는 거 이제. 내가 저우에서 그런 거지 내가 누구에서 그런 거야? 그만둬! 이러는 거예요. 아우톤 가이티스 디나타이. 그리고 누가 할 수 있느냐? 누가 능히 이 진노에서 피할 수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에? 자, 디스는 누가 형용 대명사, 의문 대명사, 주격 남성 단수입니다. 디스 이것은. 이 디스가 뭘로 번역됐다고 그랬죠? 티스, 이 의문 대명사가 물건 이런 것들로도 번역됐다고 그랬죠. 이? 사도행전에 보면 디나타이, 능이 동사 직설법 현재 주격 3인칭 단수.
능히 할 수 없으니까 수신자들아 강박감을 해결하라는 거야 안 하는 거예요? 그 소리예요 이게요. 어? 가만히 있다 이렇게 당을할 소리예요? 너희들은 이미 13만 4천으로 상징성으로 들어가 있다. 상징성으로 들어가 있는데 사는 거를 보면 절대적으로 너희들은 기독교인이 아닌 것 같다. 기회주의자들이지. 그러니까 해결할 소리잖아요. 강박하니까 사도 요한을 탁 건드려가지고 어디로 데려가는 거예요? 하늘나라로 데려가서 지금 있어질 일을 보여준 거잖아요. 그래서 디나타이 능이란 말이에요. 능이 누가 할 수 있느냐? 아무도 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이제 왜요? 이제 예수님 백보좌 심판까지 갔는데 누가 이걸 할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베드로가 나와도 안 돼요. 이제 바울이 나와도 안 돼요. 이거는 동사직설법 현재 주격 3인칭 단수입니다. 능이라는 말이 원형은 디나마이입니다. 보증이 되다, 할 수 있다, 가능하다. 이 디나타이에서 다이나마이트가 유래가 된 거예요. 다이나마이트는 요만한 이 뭡니까 무기로서 큰 건물을 순식간에 무너뜨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믿음이 우리 안에서 다이나마이트가 되어져 가지고 큰 일을 감당해 나간다 이 말입니다. 그게 능이란 소리예요. 장애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금 예수님이 심판하려고 하는데 장애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에? 스타 데나이. 그리고 누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겠느냐. 그죠? 말 보니까 누가 능이 설이요. 심판주 앞에 누가 능이 눈을 위로 쳐뜨고 설 수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교회사적으로 보면 이 시대에 얼마나 교만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까? 그죠? 일곱 개 교회에 보면은 교만해요? 안 교만해요? 상당히 교만하고 완전히 형식주의만 지키고 갔잖아요. 예배 드리면 다 뭐 어디 간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죠? 우상을 섬기고 와서 예배 드리면 어디 간다고요? 천국 간다고. 설이요? 이 말은 스타데나이. 동사, 부정사, 과거, 수동태입니다. 그러니까 부정사니까 누구도 못 쓴다. 수동태니까 누구도 못 쓴다. 누가 시켜서도 못 쓴다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에요. 운명이 거반 왔기 때문에 그런 거죠. 원형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히스템입니다. 곁에 서도록 명령하다. 이게 쓰는 거예요. 곁에 서라. 내 곁으로 와. 이게 그렇죠. 확고하게 만들다. 이것이 서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 앞에 확고하게 설 수가 있겠어요? 저희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러야죠. 네. 어? 무슨 말을 하면 막 의장하고 그런 사람들은 다 지옥 갈 사람들이에요. 왜요? 그렇게 기도해서 응답을 받아가지고 안건을 내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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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통과를 시켜야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라 하니까 난 안 갈라 그러면 전만 안 가면 되잖아요. 반대할 필요는 없잖아요. 민주주의였다면 300만 가지 의견을 제시했을 거예요. 조금 있으면 우리 저거 캐갈 수 있으니까 캐갈 때까지 좀 기다리자. 개인적인 사정을 교회 갖고 들어오는 걸 불신앙이라고 그럽니다. 그걸 포기하고 들어오면 그거보다 더 좋은 거 주세요. 에? 우리는 치사하게 우리 마음 그만큼으로 예수님 뜻을 헤아리잖아요. 그 다음에 위치를 지키게 하다. 이게 서는 거예요. 집사로서, 권사로서, 목사로서, 장로로서, 부장으로서 그 위치를 쓰는 게 아나스타시스로 가는 부활의 신앙이고 스타우로스로 가는 십자가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서있다, 일으켜, 세우다, 안전하게 모면하다. 직역은 이거예요. 17절에 안전하게 모면할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예수님 보좌 앞에서 죄 짓고 회개하지 않고. 여기서 회개는 뭐를 말하는 거죠? 종교를 완전히 바뀌어서 예수님 피로 제사함 받은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직역하면 직역은 그거예요. 지금요 완전히 모면하다 선다는 것이. 그래서 바른 마음의 상태를 보존하다. 이것이 쓰는 거예요. 에? 바른 마음의 상태를 보존하다. 저울의 무게를 달아주다.
이 쓰는 거예요. 에? 저울의 무게를 달아주는 게 뭐예요? 정관사 지시 신앙. 집사님 이거 꼽으세요. 구체적으로 리마크 내려갑니다. 설교 한편 듣고 요약해서 올리세요. 근데 어떻게 하죠? 내일 아주 잘해서 올릴게요 하고 루시퍼가 속삭여. 내일은 또 약속을 못 지는 사건이 또 개입해요.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응답이지. 예? 순종에 대한 은혜의 열매를 주세요. 올리다가 펑펑 울어요. 처음에는 뭐예요? 인간인지라 잘 쓰고 싶어. 여기 이 동네 안 그런가 보네. 대충 쓰려고 하는가 보네. 그리고 마음에 들고 싶어서 쓴다는 것이 내 사의견의 루시퍼가 왔어. 그런데 전혀 내 심령을 울릴 수 있는 고백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심령을 울릴 수 있는 고백이 열쇠래요. 환상이 보였어요. 준비를 갖추고 있다. 준비를 갖추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확고한 마음 상태에 있다. 확고한 마음 상태. 이것은 영적인 적용입니다. 문자적인 적용은 예수님 앞에서 누가 쓸 수가 있겠습니까? 죄 짓고. 죄라는 게 뭐죠? 자범죄가 아니라 종교적인 죄. 에? 종교를 바꾸지를 않고 순종하지 않은 죄예요. 그죠? 예수님을 이용해서 잘 살고 행복하고 출세하려고 했던 그런 마음 욕망만 있었고 사건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욕망만 있었지 주님이 아파하고 가슴 저리며 쓰라린 마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한 대카가 처참하다는 것을 깨닫고 계시록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7장에 가보면 이제 행복한 모습을 보호하는 모습을 14만 4천을 대입을 하면서 저와 여러분을 감동시켜 주십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운명에 젖어 사는 아름다움. 아, 나는 이렇게 하나님이 기쁘게 살라고 했는가 보다 하고 염려와 근심을 기쁨으로 날마다 누르면서 이겨나가는 예수님 힘으로, 우리 힘으로 못 이겨요. 에이? 못 이기면 미래를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두렵습니까? 나 혼자 고독하게 떨어져서, 그죠? 세안교회라는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 안의 공동체 이 속에서 십자가의 죽음을 경험하고 부활을 경험하고 행복을 경험하고 사도 요한처럼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면서 예수님이신 천국을 영접하셔서 날마다 그 안에서 행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